모기의 침은 6개이다. 여름만 되면 피하고 싶은 존재 1순위가 모기일 것입니다. 세계에는 약 3,500종 이상의 모기가 존재하며 한국에는 약 60종이 있습니다. 물렸을 때 간지러운 증세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대부분의 모기는 인체에 무해합니다. 하지만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 뇌염 등의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 바퀴벌레와 함께 대표적인 해충으로 취급됩니다. 모기는 동물의 피나 꽃의 꿀, 심지어는 과일 주스까지도 먹습니다. 꽃가루를 운반해 식물의 번식을 돕는 역할하고 작은 동물들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기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모기가 우리 피를 먹어야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기는 인체의 혈액 속에 당분을 필요로 하며 특히 암컷 모기가 살아가기 위해선 혈액 속에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모기의 주둥이에는 6개의 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개의 침은 각각 다른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의 흡혈관 앞쪽에 있는 후각 수용체가 피의 휘발성 향기를 감지하며 모기가 피를 흡입할 때 피의 위치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모기의 주둥이에는 6개의 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톱날 모양의 두 개의 침으로 조직을 썰어서 피부를 약하게 만들고 이빨이 달린 두 개의 침으로 피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 후 혈관에 도달하면 타액관을 꽂아서 혈액의 응고를 막고 마취를 하는 타액을 주입합니다. 마지막으로 혈관에 흡혈관을 넣어서 피를 흡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와 기능은 모기가 피를 흡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